Look at the question mark number 469. Every customer visiting the shopping mall. 쇼핑몰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은 can decide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Blank can be done. 뭐가 되어질 수 있는지에 되겠죠. About the problem, 무슨 문제에 대해서. Related to는 involved in과 같죠. 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뭐와 관련된 거냐면, to the small parking space, 작은 주차 공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In the form of questionnaires, 설문지의 형태로. Question이라는 건 뭐죠? Question 하면 질문이죠. 여기다가 NAIRE 붙이면 questionnaire 하면 질문지, 설문지가 됩니다. NAIRE 들어간 게 단어가 꽤 많은데요. million 하면 100만이죠. millionaire 하면 100만장자예요. billion은 10억인데 billionaire는 10억장자가 되겠죠. 10억장자.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들어갈 것은 타동사 decide의 목적어가 되고 뒤에는 can be의 주어가 될수 있는 게 되죠. 그러면 보기 중에 ABCD에 BCD who나 which나 that은요, 그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하는 관계 대명사죠. 그러면 선행사도 있으면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가 뭐죠? What밖에 없죠. 그래서 A가 답이 됩니다. What? So A is the right one in this question. Okay? 그러니까 what은요, 어떤 문장에서 what이 보이면 뭐 중학생이면 무엇, what is it, 무엇이니 그것은 이렇게 하는데, 좀 고급 영어를 하고 싶다면 최소한 고1 이상이면 what은 무엇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what 주어동사면 주어동사 하는 것, what 동사 목적어 하면 동사가 목적어 하는 것, 그냥 what은 그 뒤에 있는 것 하십시오 그냥. 근데 중3 교과서에 나오기로 what은 것도 되고 것들도 됩니다. 다음 복수가 다 가능해. what은 그러니까 what 자체가 the thing which 뭐뭐 하는 것도 되고 the things which 뭐뭐 하는 것들도 됩니다. 오케이. 어떤 중3 교과서 지문 가지고 한참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what은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됩니다. 즉 우리말로 뭐뭐 하는 것도 되고 뭐뭐 하는 것들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Every customer visiting the shopping mall can decide. 쇼핑몰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은 can decide 결정할 수 있습니다. What can be done? 자, can be done. 되어질 수 있는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조치는 about the problem related to the small parking space. 비교적 작은 parking space. 주차 공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행할 수 있고, 조치가 행해질 수 있는가? 무엇이 되어질 수 있는가? Can be done. 되어질 수 있는 것 해도 되고,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 In the form of questionnaires. 어떤 설문지 형태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달라고 설문지를 작성을 해서 내면 반영이 될수 있다는 말이겠죠. 오케이. 자, 뭐, 신년. 개사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된 같지만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렇게 춥던 날도 약간씩 풀리고 있는 듯도 한데, 어쨌든 469번에 대해서 어려운 건 없죠. 개인적인 얘기를 한마디 해드리자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나? 도대체 라울 선생님이 뭐냐? 라울? 그냥 오페라 유령에 나오는 라울 백작이죠. 순수한 마음, 코러스걸이었던 크리스틴 다이를 사랑하는 순수한 소녀, 순수한 소녀인 크리스틴 다이를 구하고자 했던 라울 백작은 더 팬텀 유령의 손에서 크리스틴 다이를 구해서 사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유령은 머리가 천재죠. 흰 마스크를 쓴그 유령은 뭐 전쟁에서 다쳤다고 원작 소설에 있습니다만, 가스통 루루의 소설에는 저는 머리는 그 유령처럼, 가슴은 그 라울 백작처럼 이것을 저 이상향으로 두고 그렇게 있는 거죠.
누가 물어 직업이 뭐냐? 학원 강사냐? 학원에 되게 오래 있었습니다. 한 21살 군대 가기 전부터 아르바이트처럼 시작해서 최근 한 2년 전까지 졸업하고서는 한 7, 8년 되죠. 그럼 지금 직업이 뭐냐? 저는 어엿하게 달에 매달 3.3%의 세금을 나라에 내고 있습니다. 그 세금은 제 전자책에 106권에 달하는 제 전자책의 수입의 일부인데요. 그러므로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엄연히 작가가 되겠습니다. 어학서 작가. 자, 어쨌든 많은 교감과 공유가 SNS 시대, 요즘의 대세죠. 저도 거기에 맞춰 가고자 하는 노력이고, 좀 사람들이 저보고 부지런하다 하거든요. 그런 저의 모습들,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나누고자 하는 모습들, 그것이 아름답게 기억되기만을 바랍니다. Okay, thanks for your time and I'll see you later.